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사회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정보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거래소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과 기부액수, 비정규직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기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투자 정보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를 뽑아내는 걸 올해 좀 하려고 하거든요. 좀 뭐 허위기재나 아니면 중요사항 누락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시 서류화하는 거 그것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도 일부 기업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되는 데다 우호적 정보만 전하고 있어 투자자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신체적 피해라든지 공정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겨야 됩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현재 기업의 상태를 그대로 담아내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것을 담는 게 더 중요한 방식입니다. 거래소는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 모범 규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ISO 26000 등 국제 표준이 있지만 한국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적 적실성이 있는 또 한국에도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으니까 또 섹터별 어떤 그 스페시픽한 그 이슈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개발도 또한 동시에 또 추진돼야 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학계에 연구 용역을 주고 사회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상반기에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